밥 한 끼와 커피 한 잔, 영화 한 편 관람, PC방 10시간 이용, 치킨 한 마리, 과자 10봉지. 우리가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. 그리고 물류와 경영, 월 구독료 만 원. 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일. 당신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세요. 전문성을 높이고 지식의 깊이를 더하고 대화의 폭을 넓힙니다. 빛나는 만 원의 가치. 물류와 경영. 법정 관리 후 한진해운의 선복량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프랑스 해운 분석기관인 알파라이너 조사에 따르면 10월 26일 기준 한진해운의 선복량은 18만 3천 TEU까지 감소했습니다. 1년 전 61만 3천 TEU의 선대를 보유하며 7위 자리를 지켰던 한진해운은 18위까지 순위가 하락했습니다. 99척의 선박 중 55.3%에 달하는 62척을 용선해왔던 한진해운은 법정관리 이후 선박을 선주사에 반납하면서 순위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. 현재 한진해운의 운영 선박은 24척, 이 중 용선은 4척이 운영되고 있을 뿐입니다. 세계 20대 컨테이너 선사 중 상위 5위권 선사들은 1년 새 선복량을 크게 늘렸습니다. 1위 선사인 덴마크 머스크라인은 전년 동월 대비 6.3%의 선복을 늘렸고, 2위 선사인 스위스 MSC도 4%를 확대했습니다. 특히 3위 프랑스 선사 CMACGM은 싱가포르 선사 APL을 인수하면서 선복량이 18%나 늘어나 1, 2위 선사와 크게 벌어지던 선복량 격차를 줄였습니다. 중국 선사 코스코도 CMACGM과 마찬가지로 인수합병을 통해 몸집을 크게 키웠는데요. 지난해 선복량 6위에 머물던 코스코는 차이나 시핑을 흡수하면서 선복량이 79% 늘어난 155만 TEU를 기록해 세계 4위 컨테이너 선사로 등극했습니다. KSG 뉴스 정지혜입니다.